여기 이 정도 드랍된 병력만큼은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주력 병력, 그러니까 센터에서 병력을 좀 빼게끔 만드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 12시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빠지고 있어요. 예. 플레이커스를 준비하고 있는 예. 디파이널 있고 계속 본진 안쪽으로 불러 올리는데요. 리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리버까지 써가면서 좀 간격이 싸워야죠. 자, 공상, 예. 방상, 예. 실드 위협.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 투자가 된 병력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스쿼즈가 요격하려고 막 달려들었었던 걸 최재형 선수가 이러면 좋은 컨트롤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다른 것 같고요. 네. 자, 최재형 선수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원 다 6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러커 라인을 남은 자원 다 쥐어짜내서 스킬을 계속 채워서 러커 라인 뚫어내고 12시를 밀고 그 지역에 전병력 배치시키면서 넥서스 지어야 돼요. 예.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이 조합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하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어쨌든 조합은 지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시를 계속 누릴 수 있죠. 예, 근데 플레이그를 계속 얻어봐서 부담이 크긴 커요. 아, 예. 자, 플레이그가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사기에 가까운 그런 효율을 보이죠. 예. 자, 옵저버 또 잡혔습니다. 옵저버 잡아가면서 러커로 계속 진군 멈추고 그 다음에 12시에서 채취되는 자원은 나머지 뭐 정원과 러커로 계속 바꾸는. 네, 뭐 예.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재원 선수가 진작에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 경기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네. 여유를 부리면서 한번 김상우 선수에게 상황을 그러니까 재정비할 여유를 줬고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네. 한 발이 남아있어요. 총알이 한 발이 남아있습니다. 저 이거 그것으로 예. 프로토스 병력 조합이 되게 좋아요. 예. 이제 예. 돌을 계속 먹는다라는 리버가 다섯 개라서 돌을 많이 먹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예. 적어도 지금은 울타라를 띄우려다가 실패하고 병력 조합이 없거든요. 예. 예. 아슬아슬하게 가요. 이거 예. 12시 이거, 이걸로 끝내야 12시. 돼요. 12시 자원 하나 싸움이라서 저그가 조합을 이 조합 가지고 소모전을 못 한다면은 이 상태로 최재원 선수가 12시 밀고 자신이 가져가면서 있어요. 예. 어? 이길 수 있습니다. 병력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자원은 떨어진 지 100만 년 됐는데. 네. 그래도 스킬업 이길 수 있죠. 예. 예. 자리 여기 이제 그렇죠. 스킬업을 딱 날리고 해처를 다 깨고 성급 컬러는 최대한 안 찔리면서 자리 잡고 넥서스 찍고 그러면은 지키고. 최후의 승자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재원 선수가. 자, 이거 뭐 김상욱 선수도 이거 어떻게 막아내는데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 들어왔었던 12시 쪽에 있는 그 드랍은 뭐 드랍은 잘 막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진 안쪽에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서 리버가 조합된 게 좀 리버 하나 찍고요. 근데 찔리면 안 돼요. 네. 예. 플레이그 맞은 리버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터지죠. 드론도 자, 잡아옵니다. 엄청 또 잡혔고요. 자, 뒤쪽에서 등장치고 있는 김상욱 선수 한번 싸움인데요. 마지막 예, 예. 한번 싸움. 김상욱 선수도 최대한 끝까지 그렇죠 여기 예 해철이 깨질 때까지 자원 먹고 나머지 병력 다 짜가지고 이 병력만 잡으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엄청 자꾸 터져요. 예. 자 플레이그 터졌습니다. 근데 저 그 자원이 좀 있을까요? 아 이거 스킬업 두 방 진짜 휘말리는 전투인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 또 묻었어 또. 이것도 끝까지 지금 자원을 다 쓰는 그런 그 전투라 가지고 두 선수 모두 다 되게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큼밭에 막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예. 플래그 예. 또 맞았고요. 가스는 금근이 채취되니까 이제 가스가 채취되면은 모두 이제 하이템으로 뽑아서 악한 만들고. 예. 예. 12시 지금 자원 말려 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저 넥서스는 예. 지어야 되거든요. 넥서스 지으면 리버 지었어요? 이거 넥서스 지을 수 있으면 이긴 거예요. 네. 리버가 죽었고요. 옵저버 하나. 옵저버 하나. 계속 외나무 다리에서 레즈 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선수가 그냥 레즈 타기 하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 한번 딱 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흔들흔들. 러커는 지금 저 위쪽에 있는데 바로 그 반대편에다가 또 사이닉 스톰을 썼고요. 저것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은 없죠. 예. 예. 완전. 네, 야 하이템플러 모두 거진데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하이템플러 때문에 이 만약에 저 그러니까 러커가 잡혀버리게 되면은 해철의 HP는 얼마 안 남았고요. 저그는 프로토스 병력이 이리로 쑥 들어갔을 때 뒤에서 덮쳐서 프로토스 병력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미네랄 캐고 나오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사이닉 스톰 때문에 프로토스도 지금은. 사이닉 스톰 때문에 프로토스가 싸움에서는 정면 전투에서는 유리하죠. 예, 그렇죠. 차오르는 겁니다. 예. 안 들어요. 우와.
러커 실어달라서 버러워했어요 지금. 예. 근데 사이닉 스톤이 있어요. 야. 그리고 일단 플레이그는 진짜 플레이그는 플레이그는 상대 유닛을 죽이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도스톤. 11킬. 이야. 아 괴로워 진짜 이거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처리 깨고 여기서 끝을 내야죠 아 자 선크 3개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저 믿을 건 선크 콜로니 밖에는 없는데 다 깨졌어 다 깨졌고요 야 자 이거 정말 이 한 경기로 두 선수는 우와. 거의 탈진 상태 빠졌겠는데요 어 그저 결국 최재원 선수가 야, 브로드 예, 일체 없냐? 4명으로 남겨놨나 모르겠네요. 예. 와, 진짜 중 후반에 여유 부렸다가 역전당하는 스토리로 완전히 가고 있었는데. 저 샤트로 위포 예. 보모드 담당하게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병력 얼마나 있나? 이렇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야, 이야.